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로 김종철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내건 목표는 선명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김종철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진보 2세대로 언론에서 불리시더라고요. 네. 진보 1세대로 불리던 뭐 심상정 또 고 노회찬 의원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인가요?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은 아주 우리 진보운동의 진보정치의 이렇게 거인 같은 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 2세대들은 아직은 검증이 안 되지만 좀 젊은 패기 그리고 좀 더 선명한 진보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명하다고 해서 대중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더 앞서나가는 진보의 방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선명한 진보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보다는 국민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을 대변하겠다고 했듯이 저희도 기본 자산 제도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증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실시하든가 이런 국민을 낫게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을 더 중심에 두겠습니다. 네, 뭐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고 확장성을 갖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뭐 이런 것이 얼핏 뭐 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져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더 많이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진보 금기 깨는 것 중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수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지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시 의회에서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 한 명만이 속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 성향이 짙은 지역에서 정의당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국민 여러분 곁으로 좀 많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저희의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만들어진 정쟁 프레임.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에 대한 이런 식으로만 비춰지다 보니까 저희 얘기로 정의당의 얘기로 뭐 광주 시민들한테 잘 못 다가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정의당의 얘기로 광주 시민들, 호남 분들에게 다가가서 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 정의당의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표 그 정책 그리고 정의당표 색깔을 확실히 하는 그런 정치에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정의당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대변할 새로운 정치인 노회찬 심상정 뒤를 이을 정치인을 드러내는데 제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정의당의 당대표 김종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